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는 추가 의혹 보도가 나오자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 덮은 거냐라며 한동훈 대표도 공범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원칙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고 공천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